주전함에서 노바 비행편대가 출동하고 파일럿인 남자가 적진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하지만 날아오는 파편에 맞아 행성에 불시착하고 말았죠. 우주선을 빠져나온 남자는 생존의 공간으로 향합니다. 남자는 생존의 공간을 가동시키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곳도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보수로봇이 우작동하여 남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남자가 움직이지 않자 로봇도 공격을 멈추었죠. 하지만 헬멧이 떨어지자 로봇이 그것을 박살냅니다. 상처를 입은 남자는 정신을 잃고 마는데 정신을 차린 남자가 피해 미끄러지자 로봇이 나타나 그를 바라봅니다. 남자는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로봇이 그의 손을 밟아버렸죠. 그때 남자는 주머니에 손전등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남자는 로봇의 다리에 빗을 쏘아 로봇이 자신의 다리를 파괴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남자는 쓰러진 로봇을 아작내버립니다. 남자는 무사히 구조 신호를 전송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열차 한 대가 풀숲을 가로지르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차가 멈춰서고 승객 중 한 명이 궁금해하며 열차에서 내립니다. The boiler. Just need to build up another head of steam. Once we're ready to go, I'll call for you to get on board. 담배를 피우던 남자는 무언가에 홀린 듯 풀숲 안으로 들어갔죠. 전원 탑승하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수풀이 흔들리며 무언가가 지나갑니다. Wait! I'm here! Wait! 그런데 풀 속에서 미지의 존재들이 나타났죠. 구덩이에서 탈출한 남자는 열차를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관사가 나타나 횃불로 괴물들을 내쫓았죠. 남자는 기관사와 함께 열차에 올라타는데 성공합니다. 열차는 매번 그 풀숲에서 증기가 부족해 멈춰섰죠. 풀속에서 수많은 괴물의 형체들이 나타나며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 리오와 빌리는 아래층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둘은 몰래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는데 하지만 그것은 산타가 아닌 괴물이었습니다. 그때 괴물이 다가와 아이들의 냄새를 맡더니 착하다며 입에서 선물을 뱉어냈죠. 그리고는 굴뚝을 타고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았죠. Billy, what would have happened? 폭풍우가 몰아친 다음 날, 해변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발견됩니다. Right behind you. 그것은 엄청난 크기의 거인이었죠. 거인은 마치 살아있는 듯 누워있었지만 죽어있었고, 주변은 구경꾼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사람이 거인의 몸 위에 올라가자 구경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올라탔죠. 4일 후 다시 찾은 거인의 곁에는
놀고 있는 아이들과 거인을 해체하려는 인부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찾아갔을 땐 시신이 부풀어 올라 있었고 점점 부패되고 있었죠. 그리고 거인의 한쪽 팔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거인의 시신은 점점 약탈되어 갔고 몸에는 온갖 낙서가 되어 있었죠. 결국 머리까지 잘려나가자 구경꾼들도 흥미를 잃게 되었죠. 몇 달 후 거인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자 마을 곳곳에서 거인의 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차 거인은 거대한 바다 짐승으로 기억되며 결국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잊혀집니다. 물이 부족한 황야 행성에서 살고 있는 스노우는 지구에서 들여온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Did they come in? 하지만 그는 현상 수배범이었고 현상금 사냥꾼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가 위험에 처하자 한 여자가 그를 구해줍니다. Found him. 한밤중 스노우 앞에 그녀가 다시 나타나더니 자신을 히럴드라고 소개하며 그와 동행하고 싶다고 했죠. I have no problem with that. 해가 뜨자 그들은 열기를 막기 위해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스노우는 빠른 재생 능력으로 팔이 다시 자라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는 불멸의 존재였죠. 그녀는 지구 중앙정보국 소속으로 스노우의 재생 세포 연구를 위해 지구에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스노우의 집에 도착한 히럴드는 그의 부인의 옷으로 갈아입는데 스노우의 부인은 123년 전 늙지 않는 스노우의 절망에서 목숨을 끊었죠. 밤이 되자 또다시 현상금 사냥꾼들이 나타나는데 스노우는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위험해지자 히롤드가 또 한 번 그를 구해줍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히롤드에게 총을 쏘죠. 그때 다시 살아난 히롤드가 남자를 해치웁니다. 그녀는 몸의 일부를 개조한 사이보그였고 불멸의 인간과 사이보그는 그렇게 완벽한 한 쌍이 됩니다. 이 작품은 2021년 5월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을 시작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총 8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019년 18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시즌 1을 공개한 뒤 시즌 2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시즌 2 중 흥미롭게 본 5개의 에피소드를 리뷰해보았는데요. 먼저 생존의 공간은 우주선에서 추락한 남자가 생존의 공간에 도착했지만 오작동을 시작한 로봇의 공격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구성으로 생존의 공간이 순식간에 죽음의 공간이 되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주었죠. 풀숲은 풀숲에서 길을 잃은 인간들이 괴물로 변해 승객들을 유인한다는 내용으로 흥미로운 괴담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생긴 일은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는 산타를 괴물로 형상화한 점이 신선했죠. 거인의 죽음은 별다른 줄거리가 없는 내용이었지만 해변에 누워있는 거인의 모습 하나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은 작품이었습니다. 황야의 스노우는 뛰어난 재생 능력 덕분에 불멸의 존재인 스노우가 사이보그를 만나 동반자가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보통의 인간과는 여생을 함께할 수 없는 스노우에게 사이보그는 운명의 상대가 될 수 있었겠죠. 나머지 에피소드들도 충분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저는 더 재미있는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